여기는 패션문화의 위쪽 신림우동이고요.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, 깔끔한 반지하가 되겠네요. 가격이, 잠깐만. 가격이, 천에 43이네요. 관리비 6만원 따로 하고. 반지하 치고, 천에 43이면 사실 지상천도 있지만, 요 정도 크기는 아마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, 천에 43에, 이렇게 좀 깔끔한 반지하면, 크기가 커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반지하지만 이제 불을 꺼볼게요. 불을 꺼도 환합니다.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. 불을 다 꺼볼게요. 여기 있는 이 불, 불을 다 꺼도 되게 환합니다. 반지하 치고 많이 밝은 편이고요. 여기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여기 에어컨에서 여기 이 옷장까지가 3m20 나오네요. 옷장 안쪽 빼고 옷장 그 이 문까지가 3m20이 조금 넘습니다. 그리고 요쪽 벽에서 여기 이 창문까지가 3m 가까이 되네요. 2m98이니까 거의 3m 가까이 되는 것 같고. 그리고 여기서 여기 벽까지가 1m70이네요. 그러니까 여기에 1m70이면 킹 사이즈까지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이 건물의 지상층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월세는 10만원 더 높아지겠죠. 저는 이제 반지층이라도 환하면 깔끔하고 채광이 좋으면 괜찮다 하신 분들이 온다면 보여줄 것 같아요. 천에 44. 여기서 뭐 더 싸면 좋겠지만 아무튼 요 가격입니다. 방은 화이트톤에 많이 넓은 편입니다.